한국 사람들은 너무 완벽하면 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완벽하면 정이 없다? 약간 야 이거 정 없잖아 이런 아, 이 그런 느낌 있잖아요. 뭐, 그렇죠. 그 딱 잘라가지고 이제 반찬 딱 있는데 반찬 좀 넣어주세요. 300원입니다. 이러면 약간 정 없어 보이는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그리고 이게 뭐, 사실 해외에서는 뭐 반찬 하는 건 당연히 돈 내고 먹는 건데 약간 한국 사람들의 약간 종특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그 계산할 때도 자 뭐 6,377원씩 뭐 이렇게, 이렇게 서로 나눌 때 나눠내고 이러면 약간 좀 정없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네요.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눴어. 나눴는데 그 카카오톡 나눠내기 뭐 이런 거 하면 그 계산해서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거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나한테 얼마 입금해줘라고 했는데 자 만 이렇게 보자 만 18,700원씩 나왔어. 그럼 얼마 보낼 거야 친구한테? 나 19,000원 보내. 그러니까 이거 되게 내가 왜 18,700원이라고 했냐면 여기 사람의 성격에 따라 18,700원 보내는 사람, 19,000원 보내는 사람, 2만 원 보내는 사람. 아하, 그렇지. 나는 2만 원 보내거든. 17,700원이면 18,000원 보내. 근데 18,700원이면 2만 원 보내. 이게 더 적어 없어. 아,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생각해 놓은 게 아니고 그때 감각으로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약간 그렇게 해서 그 그치. 금액을 딱 보내면 정 없다고 느끼니까 그 금액을 딱 못 보내는 거야. 그렇지. 그런 느낌이. 저희 팀원 중에서 이렇게 정민경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팀원 중에서라고 해봐요. 둘이 팀인데 1원까지 나눕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근데 그게 오해 생기는 거 싫어하는 그러니까, 친구여서 맞아. 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저 엄청 뭐. 항상 나눠주고 항상 그렇게 챙겨주고 하는 친구인데 그래도 이제 뭔가 나눠야 되고 할 때는 꼭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친구거든요. 맞아 맞아. 이게 그 저 돈 말고 돈 이외에 딴 것들 봤을 때 정확하게 나누는 뭐 뭔가 너무 정확한 거는 정 없어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그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저 일본 처음 여행 갔을 때 깜짝 놀랐던 게 저희가 인원이 좀 많았거든요. 호텔에서 이제 버스가 오기로 했는데 3시에 딱 오기로 했는데 저희가 55분까지 딱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웬걸 정각에 딱 되는 순간 코너에서 탁 돌아서 싹 들어오는 거야. 깜짝 놀랐어. 기가 막히다. 정 없네. 정 없는데. 시간 맞췄는데. 그러니까 이 한국인들 약간 그 뭐랄까 옛날부터 살짝 어물쩍 넘어가는 그 그렇죠. 느낌이 또 뭐랄까 살짝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을 서로 용인해주기 위해 그렇죠. 뭐 아, 인간적이네 뭐 이렇게 했던 코리안 게 아닌가. 타임. 아 코리안 타임 뭐 그런 걸 얘기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뭐 실제로 정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렇죠. 그냥 뭐 뭐라 그래야 될까? 너무 빡빡하게 하는 거는 서로 좀 빡빡해야 될 게 있고 그러니까. 아닐 게 있고 약간 아닐 게 있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융통성을 가지고 약간 무난한 것 같아 진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그 빡빡하게만 그렇게 하면 좀 숨 막힐 것 같기는 해. 근데 너무 러프한 것도 아이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 그 중간을 지킨다라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이 기타를 만들면 있어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타 사운드를 듣는 데 있어서도 그러니까 어떤 게 좋은 사운드가 생각했을 때 기술적으로 완벽한 기타만이 좋은 사운드라고 들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기타를 만들 때도 뭐 CNC로 막 미친 듯이 딱딱 맞춰서 칼 가공을 했을 때 늘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 어떤 사람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과 정교함으로 승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잘 밸런스가 맞았을 때 맞아요. 진짜 좋은 기타와 사운드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디까지나 참 정말 어려운 느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어떤 밸런스를 맞추는 데 있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딱 나눠라. 나눠가지고 이렇게 할 때 막 그 형이랑 동생이랑 맨날 누가 더 많이 먹고 막 이런 거 싸우잖아. 형이랑 더 많이 가져왔다고 울고. 근데 그거에 되게 엄청 뭐 당연히 이제 실제 생활에 활용하기는 어렵겠지만 누가 되게 기가 막힌 솔루션을 제공한 걸 봤는데 형이 나누게 하고 동생이 고르게 하면 된대요. 아 형이 나누고 동생이 골라. 그럼 이제 2등분을 하는 거야. 근데 너무 크게 나눠버리면 동생이 큰 걸 가져갈 거 아니야. 형이 자르고 동생이 고르게 해라. 아 이거는 진짜 약간 부모가 하지 않는 것이네. 부모가 하지 않는 거지. 부모가 잘라서 나눠주는 게 아니야. 그럼 형은 이제 공정하게 나누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조금만 틀어지면 동생이 큰 걸 가져갈 테니까. 약간 이런 것도 좋은 솔루션이다. 그러니까 형이 자르고 동생이 고르게 해라. 이거 굉장히 엄청났어요. 자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뭐 기타 사운드에 대해서 어떻게 막 딱 떨어지는 재단 같은 건 없겠지만 오늘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의 기타 중에 어느 게 더 내 취향인가라고 하는 건 반드시 존재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각자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시더탑 같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스프루스탑은 76점이 나왔고요. 사운드 점수는 30, 29점이었습니다. 근데 시더탑을 하기 전에 이미 스프루스탑에서 우리가 화사할 거라고 예상한 것보다 좀 더 얌전했잖아요. 그럼 시더탑은 그거보다도 더 다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그쵸. 있는 건데 근데 가끔씩 어떤 브랜드를 보면 시더가 훨씬 의외로 밝은 경우가 있단 말이죠. 쳐봐야 알아.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뭐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스프루스가 화사하고 시더가 조금 차분하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애초에 빌더분들께서 그거에 반대 이미지를 가지고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꽤 계시더라고요. 특히 서민서 선생님이 맞아. 시더가 훨씬 더 단단한 맞아. 느낌이고 스프루스가 부드럽다고 말씀을 네, 그렇게 하셔가지고 아 이게 목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도 개인별로 다 다르구나. 그리고 치는 사람과 만드는 사람이 느끼는 게 또 다를 수 있겠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서 오늘은 일단 치기 전에 선입견을 갖지 않고 바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9만원 메이드 인 재팬이고요. 전장은 103cm, 무게는 1.87kg, 두께는 109mm, 쿠프레 뒷둘레 76mm입니다. 이게 무게가 좀 더 가벼워요. 스프루스에 비해서 120g 정도가 가볍습니다. 그랜드 오디터리움 쉐입의 솔리드 아메리칸 시더탑. 탑이랑 헤드머신만 달라요. 축구판은 솔리드 인디언 로즈우드 딥 라운드 백이고요. 표면 장력 같은 그 살짝 백이 들어가 있는 느낌. 글로스 피니쉬에 내근 마호가니. 헤드머신은 고토 SG381B20GG 골드 모델입니다. 골드 블랙. 너트는 그라프텍의 터스크 너트 44mm고요. 지판은 에보니. 스케일은 652mm. 브릿지는 에보니입니다. 사운드 바로 들어볼게요. 요게 그 주문 제작했나 봐요. 여기 요 표시가 들어가 있네. 요 약간 새 이거 이 표시 아닌가요? 여기 표시? 모리스의 그 M이잖아요. 네. 그거 아닌가요? 그죠? 아, 그러게. 그죠? 그러니까 고토랑 모리스랑 같이 만들었나 본데. 브랜드가 들어간 걸 보니까 거기도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모리스 그냥 고토의 사서한 게 아니고 그렇죠. 모리스와 이제 협업을 통해서 협업해서 한 것 같아요. 한 것 같습니다. 네. 저 딱 보는데 어 이게 보이길래. 그러니까 모리스 고토네. 가보겠습니다. 모리스 고토네. 모리스 고토네. 약간 일본어. 모리스 고토다요. 자,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엄청 부드럽죠? 어, 부드러워. 근데 웃긴 게 하이가 안 빠져요. 이거 저 약간 거품 목욕하는 것 같아요. 어, 저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지나갔냐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스프루스 얘기할 때 뭐 결가루, 슈가 파우더 뭐 이런 샤랄라한 느낌, 되게 가벼운 질감의 그런 가루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얘는 어떤 느낌이냐? 인절미가루. 아. 포슬포슬하고 무게감이 좀 있고 습기가 좀 있는 그러니까 거품 목욕. 거품 목욕하는 어. 그 느낌이 나요. 거품 목욕 인절미가루. 약간 그... 습한 느낌의 어. 그런 포슬포슬한 어. 느낌. 아 이거 되게 신기하다. 어 재밌어요. 야 이거 몽글몽글해요. 어. 저 우리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네. 바로 비교해 볼게요. 얘는 인절미가루고 얘 그렇다고 엄청 화사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확실히 그 하이가 좀 더 들려 있긴 하죠. 점잖아. 어. 그리고 시드에서 기대하는 하이가 요만큼이라고 할 때 쟤는 원래 우리가 스프레스에서 기대하는 하이보다는 조금 낮아. 맞아요. 얘는 시드에서 기대하는 하이보다는 조금 높은데 맞아요. 둘이 비슷한 것 같은데 사운드가 되게 다른 게 어, 습도 맞아. 차이가 나. 습도. 저건 약간 건조한 느낌이고 건조한 느낌은 하이만 이렇게 올라왔다면 얘는 맞아요. 약간 습한데 미들에서부터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그 아까 인절미가루, 거품 목욕 이런 어. 이미지 하이가 빠지진 않아요. 신기합니다 되게. 약 뭐라고 해야 되지? 다크하지 않아 전혀. 저게 약간
베이글 같은 느낌이면 이게 약간 모닝빵 같은 느낌이에요. 아, 좀 더 말랑말랑 부들부들 이런 느낌. 붕어빵. 어, 요런 사운드네. 신기하네요. 슈붕 같아, 슈붕. 이것도 세게 치면 그 느낌 있죠, 미들하이. 맞아요. 신기하네요. 네. 그러니까 예상을 했던 범주 내에 있으면서 전혀 맞아요. 다른 느낌의 또 차이가 있었어요. 네, 신기하죠. 재밌습니다. 핑거 들어볼게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어, 몽글몽글해. 정신 차려. 자기 노래잖아. 내 노래인데. 그냥 몽글몽글하죠 사운드가. 약간 거품 목욕하면서 막걸리에 인절미 먹는 느낌. 술 땡기는구나. 어, 술 땡기네. 아까 저 국밥에 반주도 땡겨. 계속 술 땡기는구나. 얘는 되게 몽글몽글해요. 따뜻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약간 습한 느낌이. 어, 맞아요. 이제 지금 제가 메이저를 다 쳐서 그러는데 제가 마이너 한번 쳐볼게요. 그 습한 느낌이라서 좀 기분 나쁘게 느껴지는데 촉촉한 느낌이라고 하자. 어, 모이스처, 모이스처가 느껴지는. 제가 촉촉하게 만들어 볼게요. 아, 네. 아우 촉촉해. 야, 장만에 치는 순간. 속도 80% 왔다. 진짜 습하지? 어, 축축해. 그 저 보이싱이 저 C마이너가 진짜 축축하거든. 나 욕하는 줄 알았어. 아, 진짜 웃긴 게 저 C마이너 9 이렇게 왼쪽 펌으로 잡는 게 이게 진짜 축축해. 그러니까 최대한 축축하게 제일 축축해. 어. 이게 일로 C샵으로만 가도 덜 축축하고 아예 B마이너로 오면서 되게... 개방현으로 빠져버리면은 또 그 느낌이 안 나거든요. 그렇죠. 이 느낌이랑 여기서 되게 별로 안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이 1프렛이 주는 이 축축함이 엄청나. 이 습도 올리는 여러분 페이트. 습도를 아, 미안해. 어. 야, 습도가 이렇게 올라가네. 야, 오늘 여러분들 습도 올리는 꿀팁. C마이너9을 검지 1프렛 놓고 잡으면 습도가 확 올라갑니다. 아, 미치겠다. 그걸 이 기타로 잡으면 아주 높은 습도를 보실 수 있어요. 이런 사운드가 나오네요. 좋습니다. 어쨌든 촉촉해요. 되게 네, 뭐랄까 어, 저거는 좀 탱글한 느낌이 그래도 좀 더 있고 이거는 정말 수분기를 가득 먹으면 맞아요. 수분크림 바로 바른 그런 피부 느낌이었습니다. 자, 이건 어떤 곡들이실 건가요? 이거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선셋 보사 들. 아, 좋겠다. 선셋 보사. 네. 약간 스파이. 스파이 그냥. 오늘 미쳤다. 네, 선셋 보사 듣고 오겠습니다. 뿅.
요, 잘 듣고 왔습니다. 그 뭔가 약간 그 살짝 이렇게 그 잎사귀에 이슬 맺히는 것 같은 그런 감성의 맞아요. 이슬은 새벽이고요. 저녁에도 근데 뭐 뭐라도 맺히자. 맺혀보자. 그렇습니다. 오케이. 약간 습하니까. 습하죠. 촉촉한 감성의 그런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정말 근데 하이가 없진 않아요. 하이가 충분히 일반적인 우리가 그 시더탑에 기대하는 것보다 하이가 더 많이 있는데 많아요, 많아요. 근데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촉촉한 느낌이 굉장히 특이한 지점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모이스처. 모이스처. 진짜 모이스처. 네. 수분기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바로 명호씨부터 한 줄 평드릴게요. 네, 이건 수분기 많기 때문에 촉촉해요 라고 드리겠습니다. 촉촉해요. 알겠습니다. 저는 거품 목욕하며 인절미 먹기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술 빠졌네. 자꾸 술 땡긴다고 할까봐. 네. 거품 먹으면서 인절미 먹기. 인절미 가루가 그냥 차. 진짜.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스쿼드 한번 해볼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없이 사운드 30,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 76으로 지난 시간과 동일합니다. 저는 사운드 30,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7로 지난 시간보다 사운드 하나 올렸어요. 되게 매력적이에요. 약간 촉촉한 약간, 느낌이. 이렇게 받았어. 꾸꾸 팔면 꾸꾸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팔 76.5입니다. 아니 제가 원래 그런 걸 원래 좋아하진 않거든요. 저 알잖아 원래 화사하고 이렇게. 여기에 좀 꽂혔어. 근데 오늘은 이 뭔가 이 눅눅한 이 느낌이 되게 낭만적으로 느껴지고 좀 낭만적이긴 해요.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그 꿉꿉한 머디한 중저역 때서 그런 그게 느낌이 아니고 미들 하이 이후에 그게 촉촉하니까 맞아요. 되게 신기한 느낌이에요. 그게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느꼈던 것처럼 단정하고 약간 점잖은데 촉촉해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야, 점잖은데 우리가 보통 그 쭉쭉하이 습습하이 꿉꿉하이 이거는 다 이제 중저역대가 그럴 때 그렇죠. 머디하다라는 표현을 그렇죠. 많이 쓰잖아요. 물먹은 것 같은 물먹은 사운드 그런 사운드 저희가 아니에요. 별로 안 좋아하는 사운드 하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로우는 되게 정리정돈이 잘 돼 있고 하이도 있는데 여기가 그냥 촉촉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오늘 S102 3 모델 같이 재밌네요. 보셨고요. 네, 다음 시간 S106으로 갑니다. 확실히 이제 가격대가 많이 올라가요. 이거는 그랜드 오디토리움이 아니고 클래시컬 오디토리움입니다. 저 이제 바디 저기 이거 넥 이것도 달라요. 네네. 컷도 다르고 컷어웨이도 다르고 네. 그래서 조금 더 스펙을 고급화해서 S106으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